야, 아까 사위하고 같이 앉아있던 거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. 핸드폰 그만 말아. 맨날 핸드폰 이거 때문에 일 안 된다. 근데 루안이도 내 일 안 되는 게 아니면 핸드폰을 이러면 일이 안 된다니. 일이 잘 되고 있는 거지. 아, 그렇지. 거기 다 비즈니스에 인플루언서이구나. 여보세요? 아, 검토로 통화했어요? 잘 됐어요? 알겠습니다. 엄마 역할을 할머니가 하시네요. 그러니까. 크게 이모라 그러지. 아린아. 아린아. 일하나? 응. 휴대폰 보고 있네. 그게 일이야. 휴대폰을 보는 게 일이야, 어머니? 맨날 밥 먹다도 휴대폰. 내 얼굴 좀 보고 봐라. 아니, 어머니. 휴대폰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. 저 엄마 짜증이 나신 거야? 아니, 어머니. 그러니까 저게 일이 아닌 줄 아시는 게 그렇지, 문제예요. 휴대폰 보고. 근데 이해를 못 하시지? 어떻게 휴대폰 보는 게 일이야? 맞아, 맨날 휴대폰 좀 그만 보라고. 이제 네 둘째도 낳아야 될까, 애가? 둘째 준비해봤잖아. 그래, 딸 하나 또 놀아 놓고. 나도 놓고 일, 싶어. 일 그만해라, 그만. 일 그만해라, 그만. 나도 놓고. 어? 일 그만해라. 그만하고 딸 하나 낳고 루안이하고 둘 키워라. 그게 아니고, 어머니. 낳기는 낳을 거야, 둘째를. 그지 이래가지고 무슨 애기를 또 둘 넣어? 누가 키우라고? 아니, 그게 아니고. 엄마 생각해봐. 오빠가 지금 몇 살이야? 오빠 벌써 53이다. 오빠 지금 루안이가 20살 되면 대학교 갈 때 되면 오빠 70이다. 생각해봐 어머니. 내가 지금 같이 일을 해줘야지 그래도 좀 덜 힘들지.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. 아, 어떻게 맞아. 진짜 야, 이유가 다 있어.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잖아 우리. 옛날에 70 하면 참 남한테 괜히. 요새는 70 별거 별거 아니라. 별건 아닌데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 어머니. 내가 미리 자리를 좀 잡아놔야지 그래도 오빠가 좀 편하게 좀 편하게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지. 안 그러면 오빠도 생활감 이렇게 그 압박감이 장난 아니라니까. 맞는 말이긴 한데. 누안이 쪼매라도 클 때까지 지금은 너무 어리잖아. 그래 일도 좀 줄고. 네 지금 너무 많이 바쁘다 보기네. 그렇게네 좀 줄고. 어머니 좀 봐줘라. 어머니가 있을 때 내가 일을 해야지 좀 자리를 잡지. 어머니 없으면은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. 뭐 좀 있으면 어머니 다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힘드니까 지금이라도. 지금 마음이 급한 거야 내가. 엄마가 세 살까지만 봐주시기로 하셔서 그때까지 뭔가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. 언젠가는 가실 거니까. 그러니까 내년에 가신다고 그러셨거든요. 있을 때 자식은 키울 때 키우지 맨날 키우는 게 아니고 아들 키울 때가 있다. 좀 이때 많이 봐주고 많이 키워줘야지. 나중에 크면은 지대로 다 한다. 알아. 아, 근데 나중에 커서 일하기에는 공백이 너무 길어.